1부에서 이야기했듯이 코로나 이전의 사소한 말다툼 후 홧김에 뛰쳐나온 처갓집을 오랜만에 다시 찾은 미너스. 과연 장모님과 그녀는 나를 반갑게 맞아줄 것인가? 아니면 하노이 개시장의 개들처럼 몽둥이로 두들겨 맞지는 않을까 걱정이었어. 10m, 9m, 8m 처갓집이 가까워오자 손발이 후덜덜거리기 시작했어. 다행히도 장모님은 화를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나를 반겨주셨지. 매일 밤마다 집 나간 서방이 원망스럽지만 그리운 마음이 더욱 컸을 그녀. 그렇게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딸내미를 옆에서 지켜봐야만 했던 장모. 본인의 딸내미를 마음 아프게 한 장본인이 바로 앞에 있지만 그 해맑은 미소에 마음이 녹아버려 철없는 사위지만 백년 손님처럼 대해주셨지. 하지만 오늘은 오랜만에 재회로 기쁜 날. 그녀 또한 흔쾌히 허락해 주었지. 이야, 사이고 스페셜. 너 없어? 오케이. 자꾸 왜 정문이 왜 자꾸 앞으로 가려? 그리고 보란듯이 본인의 필살기인 노룩 로우킥을 날리는 그녀. 과거 그녀의 로우킥에 정강이가 부러진 기억이 떠올라 등골이 오싹해졌지. 만취 상태의 돼지 창자를 주무르다 개발한 것 같긴 한데 꼬라지를 보니 사실 먹고 싶지는 않았어. 오케이. 한 꼬. 와우.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살피니 눈에 들어오는 건 명품을 온몸에 걸치고 조리를 하는 응호. 도대체 지난 2년 반 동안 서방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와. 오케이. 다음은 오. 이거 뭔 맛으로 먹어 이거? 이거 어떻게 다 먹어 이걸? 사람이 먹을 양이 아닌데. 뭐지 이게? 다 먹는 게 뭐 비슷하니? 그래도 그녀가 서방을 위해 정성스레 차려준 음식이기에 꾸역꾸역 삼키는 중이야. 2년 반 만에 돌아온 처갓집. 냉랭한 반응을 예상했지만 다행히도 별탈 없이 넘어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어. 나를 만나기 전에는 하노이 맥주거리에서 나름 침 좀 뱉었던 베트남 현지처 응호. 하지만 본인보다 더 막장인 나를 만나 개과천선하여 지금은 어머니를 도와 착실하게 장사를 돕고 있지. 예상치 못한 인연을 만나 얻게 되는 짜릿함과 설렘이 나의 여행을 지속해야 하는 원동력이 되기는 하지만
이따금씩 이렇게 모든 기대감을 내려놓고 처갓댁에 방문하여 백년 손님 대접을 해주시는 장모님과 어여쁜 부인을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어, 작은 처남, 오랜만이야. 어, 잘 있었지? 뭐야? 과거 하노이 응원파에서 생활한 경력이 있는 문신충 작은 처남. 누나를 닮아 다소 다혈질이고 츤데레한 성격이긴 하지만 항상 매형을 걱정하는 속 깊은 청년이지. 마음의 고향인 처갓집에 왔지만 앉은 자리가 가시방석 같은 이 느낌은 무엇 때문일까? 그녀가 정성스레 해준 음식이지만 급히 먹고 뜰 생각에 씹지도 않고 삼키는 중이야. 나쁘지 않아. 내가 개발한 순대 맛이 나쁘지 않더라고. 사람이 먹을 양이 아닌데 그래도 다 먹었네. 그런데 아까부터 자꾸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그녀. 루이비통백을 메고 음식을 할 때부터 약간 수상했는데 그녀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의심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지.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나를 위해 삼계탕을 준비하시는 장모님 앞에서 예의가 아닌 듯해. 또한 지난 2년 반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고 이제 와서 내가 내 서방이다 라고 하는 것도 웃긴 노릇일 듯해. 어떻게 보면 꽃다운 시절의 나를 만나 그 나이대에 느껴야 할 감성도 경험하지 못한 채 야반도주한 서방의 빈자리를 대신해 홀어머니를 도와 생계를 책임져야 했을 그녀. 그녀가 저렇게 변해버린 것도 나의 책임일 테니 씁쓸한 현실이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 이제 식당에 남은 사람은 그녀와 나 단 둘뿐. 그녀 또한 허심탄회하게 나와의 대화를 위해 의자를 들고 다가오는 중이야. 그래, 예전 일들은 다 잊고 다시 시작해보자. 아니, 저 새끼 뭐야? 내가 두 눈 시뻘겋게 뜨고 있는데도 대놓고 외간 남자와 낯뜨거운 만남을 갖는 그녀. 그리고 좁히기에는 너무 멀어져 버린 우리 사이.
지금 건네는 돈은 그녀에게 주는 마지막 생활비가 될 거야. 그래도 전 남편에 대한 예우로 갈 때 차비나 하라며 잔돈을 건네는 속깊은 그녀. 부디 그녀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다.